GDQ 인디자인 파트 5 기출 유형 문제 10회입니다. 문제 1 기능 평가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1페이지 323, 470, 단 4, 간격 5mm, 여백, 위 25, 나머지 20, 돌연 5mm 입력하고 기본 설정합니다. 컨트롤 S 파일을 저장합니다. GTQ 폴더에 수험 번호 성명 1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과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컨트롤 D, 1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적용합니다. 컨트롤 D, 2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를 이동하고 배치합니다. 프레임 크기를 줄여주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선택 툴로 이미지를 복사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프레임 크기와 이미지의 위치를 이미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 이동, 컨트롤 D, 3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 적용합니다. 이미지 선택하고 텍스트와 옵셋값 4mm 입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베이직 패더 적용합니다. 컨트롤 D, 4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가장자리 감지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외부 광선 설정합니다. 외부 광선의 색은 Y백 설정하고 적용합니다. 선과 도형 편집입니다. 라인 툴을 선택하고 클릭,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길이를 285 설정하고 조건과 같이 두께 7포인트, 유형 3.2 파선, C20, M70, Y100, K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선을 배치합니다. 사각형 도구 선택하고 클릭, 조건과 같이 164, 높이 15 입력하고 엔터. 조건과 같이 그라디언트 적용합니다. 시작색 M40, Y100, 끝색 CMYK0 흰색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도둠 24포인트 M80, Y100, K30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두 번째 문자 효과 적용합니다. 도둠 24, C100, M100 설정하고 두 번째 내용 입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외부 광선 설정하고 색은 C90, M50, Y30 적용합니다. 펜 도구로 패스 형태를 만들고 타입 툴을 길게 눌러 타입 오너 패스 선택한 다음 패스 라인을 클릭하고 문자 효과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도둠 18포인트, M100 컬러 설정하고 문자색 M100, 문자의 테두리는 Y50 설정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의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새 단락 스타일을 추가하고 본문 1 단락 스타일 도둠 16포인트, 행간 22포인트 적용합니다. 시작 표시 문자 두 줄, 문자색 C90, M50, Y30 적용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 도둠 12포인트, 행간 17포인트 설정하고 문자색 K100 설정합니다. K10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본문 1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서 5번 TXT를 메모장에 열어
확인된 본문 1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본문 2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TXT 파일에서 내용을 복사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4단 간격 5mm 설정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 E PDF 내보내기 합니다. GTK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1 PDF 프린트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PDF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표시 및 돌연 모든 프린터 표시 설정하고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D 다운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최종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다운 파일을 기준으로 PDF 내보내기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INDD와 PDF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문제의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 N 6페이지 폭 높이 160, 195, 3단, 간격 4mm, 여백 20, 돌연 3 입력하고 기본 설정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열고 6페이지 썸네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 to Shuffle 문서 페이지 재편속 허용을 체크 해제합니다. 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으로 이동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2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에리얼 볼드 9, C70, M50 설정하고 현재 페이지 번호 Alt, Shift, Ctrl, N 입력합니다. 홀수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에 복사합니다. 1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하고 작업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 출력 형태의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과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Ctrl D, 6번 이미지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6번 이미지에서 효과, 세팅, 모드 색상을 Y100으로 설정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7번 이미지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적용합니다. 페이지 번호가 보일 수 있도록 페이지 패널에서 1, 2페이지 마우스 오른쪽 Override All Master Page Items 모든 마스터 페이지 재정의 클릭하고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뒤로 보냅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8번 이미지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3, 4번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3, 4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Ctrl D, 10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Alt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을 복사하고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절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9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고 선택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오브젝트 코너 옵션 5mm 둥글게 설정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 크기를 좀 키워주셔야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도 키워줍니다. 이미지를 출력 형태와 같이 이동해 주시고요. 선택 툴로 겹치게 해주시고 레이어 순서를 뒤로 합니다.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Ctrl D, Ctrl D 11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면 3페이지와 4페이지에 걸쳐 이미지가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3, 4페이지 중간에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5, 6페이지 썸네일 더블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 56페이지 이미지 확인합니다. 컨트롤 D 12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미지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코너 옵션 간격 5mm 둥글게 설정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6페이지에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를 배치하고 텍스트 와 3mm 적용합니다. 3, 4페이지에 9번 이미지도 텍스트 와 적용합니다. 도형 편집 및 사고 작용 설정입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1, 2페이지 이동합니다. 사각형 도구 선택하고 클릭 326, 높이 20, 크기의 사각형을 설정합니다. C, 100, M30, Y40 적용하고 선택 도구로 출력 형태와 같이 위에 배치합니다. 복사해서 3, 4페이지 이동해서 3, 4페이지 위에 복사합니다. 5, 6페이지 이동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3, 4페이지에 1, 30, 30, 20, 20 각각 1을 적용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CMYK0 흰색 적용하고 원 도형은 불투명도 30 적용합니다. 원 도형 3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C 5, 6페이지에 복사합니다. 3, 4페이지에 복사합니다. 페이지 패널에 마스터 페이지, 짝수 페이지 더블 클릭해서 하단에 삼각 버튼 작성합니다.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클릭 7mm, 7mm, 면삼 입력하고 면색을 적용합니다. M60, Y70 적용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시계 반대 방향 한번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 복사한 삼각형은 가로로 뒤집기 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밑도 인터랙티브 버튼 패널 열어주시고 왼쪽 삼각형 액션 플러스 프리비어스 페이지 오른쪽 삼각형 액션 플러스 넥스트 페이지 설정합니다. 1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작업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1페이지에서 아래쪽에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에리얼 볼드 9 C70, M50 URL을 복사하고 윈도우 인터랙티브 하이퍼링크 패널 열어줍니다. HTTP 소문자 S 끝에 URL 붙여서 상호작용 설정해줍니다. 문자효과 적용입니다. 1페이지의 출력 형태에서 문자효과의 위치와 내용 확인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문자 속성 공서 12, 행간 12, 문자 색은 K100 설정합니다. 세로 쓰기는 세로 쓰기에 대한 쓰기 방향 메뉴는 한글 버전에만 있습니다. 영문 버전에서는 줄바꿈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줄바꿈으로 표현할 때 행, 간격을 조절합니다. 2페이지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굴림 14 포인트, 행간 24, C100, M30, Y40 적용하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3, 4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하고 출력 형태를 확인한 다음 문자를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문자를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2페이지의 문자 내용을 3, 4, 5페이지에 문자색 흰색으로 적용해서 배치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에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새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둠 9포인트, 행간 12포인트, 단락 시작 표시 문자 2줄,
문자색 C60, M100, Y90, K30 등번호에서 선택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도둠 8포인트, 문자색 K100 설정합니다. 문자색 K100 설정합니다. 3, 4페이지에 3페이지의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 안에 13txt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출력 형태와 같이 단을 나눠줍니다. 3페이지에 단락 스타일을 선택하고 본문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아래 텍스트 프레임은 캡션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4페이지에 단과 간격 지정해주고 본문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5, 6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본문과 캡션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캡션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컨트롤 E, EPUB 내보내기 합니다. GTQ 폴더에 파일 형식을 EPUB 설정하고 수험번호 성명 E 저장합니다. EPUB 내보내기에서 버전 3.0 선택하시고 리스털라이즈 퍼스트 페이지 커버 지정하고 EPUB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 답안 파일을 기준으로 EPUB 내보내기 한 후 저장합니다. 최종 INDD와 EPUB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에 제출합니다. 문제 3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 N 2페이지 폭 높이 210, 280, 3열, 간격 5, 여백 모두 10, 돌연 3 입력하고 기본 설정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열고 2번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 to Shuffle 모든 페이지 재편성 허용 체크를 해제합니다. 2페이지 썸네일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B 마스터 페이지 추가합니다. B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1페이지 2페이지 각각 드래그앤드롭해서 B 마스터 페이지를 적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 S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3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입니다. 왼쪽 홀수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하고 마스터 페이지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페이지 번호의 문자 속성 Times New Roman Bold 24포인트 C30, Y80, K20 설정하고 현재 페이지 번호 Alt, Shift, Ctrl, N 입력합니다. 선택 도구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면주의 문자 속성 Arial, Regular, 20포인트, M100, K30 설정하고 면주 내용을 입력합니다. 면주의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회전을 마이너스 90도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위치를 조절합니다.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짝수 페이지에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면주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1, 2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작업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Ctrl D, 14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출력 형태 확인하고요. 아래쪽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문제지 조건과 같이 효과의 그라디언트 패더 적용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15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문제지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코너 옵션 적용합니다. 오브젝트 코너 옵션 왼쪽 위 오른쪽 아래에 둥글게 10mm 입력하고 OK
출력 형태 확인해서 이 페이지에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 복사하고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동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18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클릭, 드래그, 이미지 프레임을 조절하고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 적용합니다. 텍스트와 문제지 조건과 같이 3mm 입력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17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 프레임 크기 조절, 프레임 크기 조절합니다.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출력 형태를 참고하고 중앙에 두 개 이미지는 각도를 반영합니다. Ctrl D, 19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출력 형태와 같이 조절하고 배치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에도 복사해서 붙입니다. 도형 편집 및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 문제지 조건과 같이 130, 12 입력하고 엔터. 사각형의 면색을 적용합니다. C20, M20. 문제지 조건과 같이 오브젝트 코너 옵션, 거꾸로 둥글게, 타입들을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효과에 해당하는 문자 속성 굴림 20포인트, M80, Y100 적용하고 출력 형태 확인합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 화면을 줄여주시고요. 출력 형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에도 복사가 되어 있네요. 선택글로 위치하고 1페이지의 도형과 문자 내용을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이 페이지를 확대하고 이 페이지 문자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균분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에 사용되는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새 단락 스타일 추가, 단락 제목,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굴림 14포인트, 행간 15포인트, 문자색 C80, M100 설정하고 언더라인 온 체크하고 두께는 오토, 옵셋도 오토 설정합니다. 언더라인의 색상은 M80, Y100으로 설정합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입니다. 굴림 12포인트, 행간 15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10. 들여쓰기, 첫 줄 들여쓰기, 왼쪽 기준으로 첫 줄 들여쓰기 2mm 입력합니다. 문자색 K100 설정합니다. 문자색 K100 설정합니다. 출처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도둠 11포인트, 문자색 출처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둠 11포인트, 문자색 C30, K10 설정합니다. 1, 2페이지의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 20txt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복사한 단락 스타일을 타입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든 다음 붙여넣기 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본문 단락 스타일 적용, 단을 세 단으로 나눠줍니다.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 본문 설정하고 단을 3으로 나눕니다. 출력 형태 참고하고 블럭 지정한 후에 단락 제목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출처 부분은 출처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참고하고 단락 제목을 적용합니다. 출처 부분도 출처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조건과 출력 형태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INDD 답안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